어디까지 들어갈 거니? 그냥 여 두고 왔어요. 어디 갔어? 거기 있어? 이렇게 편안히 있는데 움직일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죠? 사실 엄마의 젖을 못 먹은 아이들이 이렇게 병 없이 지내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. 왜냐하면 타 역사들이 포유 과정을 대신할 때 생존율이 많이 떨어져요.
떨어지거든요. 아마 말씀은 안 해도 밤잠 못 자고 지금까지 또 살펴왔을 때 엑스레이도 찍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. 이제는 자연스럽게 자연에서 습득하는 해산물들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장의 생리 기능을 갖춰야 되고 거기에는 적당한 미생물도 구성이 되어야 돼요. 근육보다 맛있는 음식들이 많다는 걸 좀 알려주고 싶어가지고